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원이기 때문에 즉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 외국인 이 국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2022학년도 후기 즉 가을 학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야 됩니다. 학업 외 활동 학업에서 그러면 표준 학력 서류 SAT라든지 AP, IB 점수 얼마 해야 되느냐 학업 외 활동 비교과 활동 뭘 해야 되냐 전공 관련 적합성은 무엇이냐 AP 과목 또 IB 과목 선택할 때 과연 전공 적합성이 얼마나 작용하느냐 워낙 많은 부분과 질문을 하죠. 스쿨 프로파일 그 다음에 기타 언어 준비 능력 그 다음에 전형 참고 자료 이 부분은 필수는 아닌데 다 선택인데 여러분들 꼭 제출하세요. 그래야지 합격합니다. 서울대학교 외국인 전형, 외국인 특별 전형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싸이미에서 그간 특별 전형, 또 외국인 전형, 또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 중심으로 입시를 진행해왔던 샘 홍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서울대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1에 해당합니다. 바로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 9월 학기 모집 기준으로 해서 전형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으로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1이 있고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가 있습니다. 외국인, 순수 외국인이죠. 즉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1에 해당합니다. 즉 학적 기준이 아니라 국적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1이고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적 기준이 아니라 학적 기준입니다. 즉 전 교육 과정을 국외에서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들 국적과 관계없이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들 이것이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1이기 때문에 학적과 관계없이 국적 기준입니다. 즉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 외국인 이 국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한국에서 공부를 했던 외국에서 공부를 했던 그건 관계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국적 기준으로 자격을 주는 것이 바로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1이고 2022학년도 후기 즉 가을 학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9월 학기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12학년 2학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면서 바로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지원 자격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적과 국적이 있는데 핵심적인 건 학적은 따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학교가 어디 국가에 들어있느냐 이런 부분 것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든 외국에서 공부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학적 말고 학력은 따집니다. 당연히 학력은 따지겠죠. 자 핵심적인 것은 뭐야? 국적이죠. 국적. 이게 오히려 기본적인 자격이에요. 국적은 지원자도 학생도 외국인이어야 되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어야 된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그 자녀 외국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외국 국적 소지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적 취득 시기가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민, 입양에 따른 외국 국적 취득자의 경우에 국적 취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 별도로 이 부분 건 제출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자일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인 국적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국적 이탈 또는 상실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것은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것은 부모가 외국인이어야 되고 우리 학생도 외국인이어야 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누가 봐도 한국인이야 이렇게 보이지만은 국적 자체가 부모님이 두 분 다 외국인인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한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은 뭐 다른 국가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D외고 학생이었는데 D외고 학생인데 부모 모두 미국 국적인 이 학생도 역시 미국 국적의 학생이에요. 다만 국내 고등학교를 다니고 국내 학생이랑 동일해요. 뭐 생활 방식, 문화. 그렇지만 그 학생은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지금 얘기한 1에 해당합니다. 2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래 학적과 무관하게 뭐다? 국적이다. 국적이 외국인이어야 된다. 학적은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다. 다만 학력은 있죠.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뭐 이제 요 부분 것은 뭐 기본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지원 자격 부분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고 지원 자격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면은 제가 필요한 부분 것에 내용을 이렇게 답글을 달아서 지원 자격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물론 대학 입장을 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바로바로 답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질문을 해도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